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사흘간 진행된 코레일 노사의 집중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성과 연봉제 철회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교섭을 오직 정부 정책 반대와 약화된 파업 대오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철도노조 역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인정하라는 공사의 최종화는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중교섭 결렬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오늘로 45일째를 맞게 됐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승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